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26일입니다. 월미도 앞바다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월미도에 전국 유명 작가 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태국기사원양운동 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6.25 동족 상전의 비극, 6.25 특집으로 인천 상륙 작전지 월미도에서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명 작가 분들의 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품하신 유명 작가인들의 시를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동족 상전의 비극 6.25. 이곳에는 인기 가수 염수연 가수의 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가성 가수의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순구 목사님의 시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선화 목사님의 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인천, 전국 각지에 계신 대한민국의 유명 작가분들이 참여한 시화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월미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과 세계 240여 개국 모든 나라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지 인천에서 인천 월미도에서 태극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태극기 선양문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황선기가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